유명한 배우 소개로 지금 이제 왔었잖아요. 아, 예. 네, 오늘 한번 맛있게 구워주고, 그리고 또 어떤 부위인지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특이한 모듬 먹고, 맛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장님. 예. 네. 안 먹으면 후회한다고 했었는데. 육개장이네, 육개장. 맞아, 이 육개장은 또 먹어봐야 됩니다. 여기 아, 남편이시고 마늘 까고 계시는 남편. 와, 이게 진짜 이게 대파 김치 내공이 있어야지만 저 음식이 나오네. 오늘 시킨 게 특양 모든 부위 3만원, 1인분에 3만원인데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여기가 저번에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른 데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맛있어. 벌집냥, 아, 저게 완전 예술이었어요, 이게. 이게 벌집냥. 아, 다른 데서는 뭐 찾아보기 어려운데. 지갑에도 있는데, 여기는 고기 없어요. 이 정도 비주얼이 있으려면 내가 보기에는 한 20년 이상 경력이 돼야지만 이거. 35년, 아. 35년 사장님 얼굴! 아. 갓40 넘으신 사장님이십니다. 다섯 살 때부터 곱창을 굽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곱창은 이렇게 기름 없는 거 먹어야 돼요. 이거는 막창 위에 있는 부위예요. 막창 위에 있는 부위? 네, 근데 이거는 어디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네, 머리부분만 있어요. 아, 벌집냥. 네. 오, 진짜 무슨. 지금 치킨을 먹고 싶어가지고. 뒷머리야? 네. 소독소독이라고 서로들의 말리지. 저희가 내고 먼저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꼬들꼬들. 꼬들꼬들. 자, 완전 좋아. 딱 좋아. 아니, 저하고 같이 하는 게 비슷하네요. 이제 딴 데서 대충으로 드시려고 내리시면. 예. 왜 대충을 안 줘요? 그래. 동그란 대충을 왜 안 주냐. 이게 대충이다. 먹어라 그러면. 아, 겁 나오는 거 좀 봐. 네. 와, 이게 곱창이야. 나오는 고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